안녕하세요. 오늘 팁입니다. 뭐 하는데? 찜해야지. 생선. 반찬이 없으니까. 무슨 오늘은 마른 생선이야? 생선을 이거는 쪄볼게요. 민어. 이거는 긴따루. 그 우럭같이 생긴 거 빨간 거. 민어와 긴따루라는 생선인데요. 네. 긴따루는 좀 쪄서 생소하네요. 양념을 해. 이따 양념을 여기 발라야지. 찐 다음에? 네. 찜통에 올려주세요. 쪄지는 동안 쪽파와 당근을 썰었어요.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간장이에요. 색깔만 그 간장엔 뭐가 들어갔는데? 이거 파! 파하고 마늘하고. 파하고 마늘이 들어가 있는 간장이에요. 이거는 당근 썬 거하고 그게 많이 하면 간장이 짜니까 조금. 그런 거 들어간 거. 양, 이제 참기름 뭐. 잘 섞어주세요. 일부러 작가봐. 이걸 간장에다 이걸 더 곁들인 거야. 파. 어느 정도 쪄졌을 때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세요. 양념이 잘 발라졌네요. 깨도 듬뿍 뿌려주세요. 많이 뿌리시네요. 비주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. 조금 더 김을 드립니다. 아이, 뜨거. 이제 완성되었네요. 빨간 생선부터 올리고요. 그 위로 민어를 올립니다. 그릇이 좀 작아 보이네요. 그릇이 작네. 그릇이 작으면 어때요? 맛있으면 되죠. 자, 완성되었습니다. 정말 맛있겠네요.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네요. 손으로 드신다고 뭐라고 하진 마세요. 저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네요. 지금까지 잘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